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스 A와 엑소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엑소! 엑소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큰 상 주신 뮤직뱅크. 네, 오늘 이렇게 큰 상 주신 뮤직뱅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소한 선생님, 그리고 우리 SM 식구들, 매니저 형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엑소엘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 엑소가 있고, 엑소엘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희 엑소는 앞으로도 엑소입니다. 미얼 엑소 사랑하자! 그리고 오늘 아쉽게도 보라 씨와 그리고 선율 씨께서 뮤직뱅크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1년 반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뮤직뱅크를 하게 해주신 우리 뮤직뱅크 모든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너무 많이 절어서 윤전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런 모습도 다 사랑해주신 저희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짝꿍, 네, 우리 서진 오빠, 네, 너무너무 고맙고, 네, 고마워요. 아, 그리고 저를 1년 반 동안 이렇게 이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KBS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작가 누나들, 네, 너무 이 공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네, 음악이 필요할 때 생